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불기둥까지라고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반도체주만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양대지수의 흐름 보면서 두 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왔다 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5% 이상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의 잠깐 볼게요. 관심 종목들, 동시호가 상황들. 현재 동시호가 전에는 2.5%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이고, SK하이닉스가 상한가에 들어가 이러는 바람에 현재 지수가 지금 등락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의 동시호가 상황입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예. 일단 뭐 시장 상황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증시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금일 한국증시 이제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대중 추가 관세 부과가 좀 연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이제 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외국인의 수급 개선세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해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었고 이에 지수 상승폭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 증시는 이제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다소 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의 경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개선도 동반이 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승폭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보험, 전기전자, 건설업 등의 업종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 보험 업종의 경우 이제 정부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용인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이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제도 외환시장 흐름 잡아주셨는데 오늘도 잠깐 점검해 볼까요? 네, 네. 오늘 달러 환율은 이제 8원 넘게 하락을 하면서 1186.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 미 연준의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동결 기조를 좀 재확인했고요.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결과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90원 선을 하회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1190원 미만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하이닉스 동시호가 상황의 움직임은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호가 상황이 크게 벌어져 있을 땐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SK하이닉스는 상한가에서 자꾸 이제 그 호가 상황들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런 거 없이 꾸준하게 움직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군요. 어쨌든 뭐 동시호가서라도 SK하이닉스 상한가 한번 보네요. 네, 팀장님. 예, 시장으로 오늘은 일단 반도체주 중심으로 뭐 만기일이 됐든 어쨌든 간에 흐름이 상당히 강했어요. 장중에도요. 그러게요. 네. 강했습니다. 네. 미국 쪽 때문일까요? 그쪽에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정리해 주세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그렇죠. 저한테 자꾸 떠넘기시네. 예. 일단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 그 요인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었던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15일 날 추가 관세. 네. 그 부분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상승했고 주말에 또 뭐 쿠슈나라든지 일부에서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도 뭐 현재 진행 중이다. 네네.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미국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하고 협상단이 15일 관세 부과를 연기할 부분을 이제 논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관세 부과는 발표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부과는 한 6개월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 일단 방법이 있었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하나 보였고요. 두 번째 보면 그 투자자별로 보면 그러게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네. 그 선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요일 날 이후로 선물 순매수를 외국인이 계속하고 해오고 있었어요. 네, 네. 이게 미중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좀 해왔었죠. 그 효과.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일단은 뭐 청산을 하는 거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뭐 매수이든 뭐 아니든 일단은 순매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상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부분 개선 기대감. 거기다 현물도 순매수를 했죠. 네네. 현물 순매수한 요인은 우리나라 달러 환율. 네. 뭐 119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세로 보일 때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졌다는 과거 이제 통계를 보면 당연히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선물 수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지난 9일 날이었죠. 제가 휴가 가고 나서 이제 언급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커버하고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5G 폰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다. 시장 예상보다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 부품주들이 잘 움직였군요. 네네. 예, 뭐 그 발표가 되면서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쪽은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어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물론 이제 커버하고 스카이워크에 대한 다른 쪽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고 다른 쪽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있지만 퀄컴. 퀄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5G 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퀄컴이나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커버 같은 5G 폰과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3% 4%씩 급등을 했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화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 2, 3%씩 올라갔고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3%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목할 부분은 미국 증시는 강보합에 그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그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낙관적인 무역 협상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매물이 출회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인테리어 업체, 주택 인테리어 업체인 홈디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그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6% 넘게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주택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인테리어 쪽에. 더 나아가서 어반 아웃피터라든지 뭐 아메리카 이글이라든지 그건 다 유통인데? 의복. 이게 의복 업종들 같은 경우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는데 그 흐름이 예상을 좀 하회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유입됐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FMC 이전에 이전에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해버리는 물론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기 전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워낙 강세 요인이었는데 그 요인,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이 제한됐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 물론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이 제한됐던 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그냥 적감 해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럼 내일 다시 약간의 되돌림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올라갔던 요인이 수급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일 또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주식시장 변화할 요인들이 오늘 저녁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가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요. 하이닉스는 거의 2% 정도의 상승 마감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다 왔네요. 지금 현재 3.4%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도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은 18,000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도 좋고요. 기관이 오늘 엄청 사대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IT일 것 같아요.